자, 이제 복습은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잠언 1장의 유닛 2로 한번 들어볼게요. 소제목은요, Warnings Against Bad Friends, 그죠? 나쁜 친구들이고요. Against란 말은 뭐 맞짱 뜨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고죠, 경고. 경고인데 나쁜 친구들의 맞짱 뜨는 그러한 거기에 반하는 그런 경고다 이런 내용의 소제목을 달고 있는 부분이고요. 8절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8절. 자, 우리 8절은요, 우리 영작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영작.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8절. 내 자녀여 하고 불렀죠. 그리고 내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순종하라.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들은 결코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 가르치더라도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훈련 덕분에 다른 일들에 가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든지 아니면 성공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가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래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잘 듣고 한번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참 성숙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보시는 우리 젊은 우리 친구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쪼잔하게 말이야. 아유, 우리 아버지는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저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 이거는요, 속이 좁은 사람이나 그러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은요, 저기 뭐야, 중학교만 졸업하신 분이 와서, 아, 대통령 그거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야, 저 모처럼 무식한 놈이 감히 나 같은 대통령한테, 위대한 대통령한테 저렇게 헛소리를 하고 난리야? 이런 대통령은 그 대통령 자격이 없죠. 아무리 낮고 천한 분의 이야기라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고, 아이고, 그래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한번 그거는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숙일 줄 아는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잖아.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비록, 좀 못난 부모님이실지라도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일은 자녀가 꼭 해야 되는 효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한번 이 내용. 자, 내 자녀요.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 My child. 이러면 되죠. 그죠? 어렵지 않았어요. 내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순종해라. 한마디로 뭐란 얘기야? 이거는 명령문인 거 아시겠죠? 명령문은 주어가 없어요. 우리말이랑 똑같이. 한마디로 뭐 하라는 얘기죠? 순종해라. 이거거든. 영어도 똑같아요. 순종해라. 영어로 뭐죠? Obey. 그렇죠? 앞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Obey. 그죠? 그럼 이제 뭘 순종하나요? 이게 나와야 돼요. 뭘 순종하나요? 부모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침을 순종하죠. 그래서 obey the teachings. 그죠? 그럼 누구의 가르침인가요? 네 부모님들 그랬으니까 of your parents 하고선 8절이 나왔어요. 이제 9절로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컴마로 지금 찍혀 있는 거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My child, obey the teachings of your parents. 됐죠? 여기에 teaching 앞에 더가 들어간 이유는 뭔지 아시겠어요? 다른 그거 듣지 말고 한마디, 야, 그 말씀 좀 들어. 그래서 그라는 뜻으로 더가 들어간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S가 붙어가지고요. teaching에다 S가 붙어갖고 가르침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볼게요. My child, obey the teachings of your parents. 네, 한번 더요. My child, obey the teachings of your parents. 그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My My child, child, obey obey the the teachings teachings of your of your parents. parents.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8절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9절은 한번 청취로 들어보겠습니다.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a lovely hat or a pretty necklace.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a lovely hat or a pretty necklace. 예, 이 부분 정도는 아마 한 번에 이해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인데요. 한번더 들어보세요.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a lovely hat or a pretty necklace. 예, 지금 앞에 맨첫 단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첫 단어.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예.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And wear their teachings as.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앤웨어가 뭐죠, 선생님? 앤웨어가 뭐죠?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가요? 이게 이제 영어는 연음이 되다 보니까 저 이름도 그렇잖아요. 저 이름 박기범이잖아요. 빨리 하면 박기범, 그죠? 박기범, 박기범이면 뭐야? 박기범이, 그지?
그래서 연음이 되다 보면은 좀 듣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음을 공부해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고 추론이 가능한 훈련이 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첫 단어는요. 뭐였냐면은요. And where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end였어요. end.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 아까 8절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되는 걸로 한번 다시 한번 들려 드릴게요. My child, obey the teachings of your parents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a lovely hat or a pretty necklace. 네. 두 번 들어도 잘 모르시겠죠? 자, 어찌됐든 첫 단어는 end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마디로 뭐였어요? 야, 내 자녀야. 좀 순종해. 한마디로 순종해 그랬죠. 그리고 end 그랬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올까? end라는 거는요. 영어에서 end라는 거는 영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A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end B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A와 B가 end로 연결이 돼 있을 때는 뭐냐면 A와 B는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와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요. 형식적으로도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에 A가 ing가 왔으면 여기도 ing가 오고요. 여기에 명령문이 왔으면 여기도 명령문이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8절하고 9절이 end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My child 다 불렀어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obey 해라. 그랬으면 end 뒤에 나오는 말도 뭐예요? 뭐뭐 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로 그렇게 나와요. 주로 그래요. 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잡으시면요. end 다음에 나온 단어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And where their teachings is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a lo-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a lovely hat or a pretty necklace.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a lovely hat or a pretty necklace. 네. 들리는 그대로 하시면 어떻게 나올까요? And wear, and wear가 뭐지? And wear가 뭐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 단어가 wear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wear라는 단어가. 그 wear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아는 wear는 뭐가 있죠? 주로 어디 뭐 이런 말 할 때 where가 있잖아요. 그래서 and where 그러면 아 어디에 이건가?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말이랑 매칭이 안 돼. 그죠?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where가 만일에 의문부사로 어디에라는 얘기가 나와서 뒤에는 뭐 동사나 저 주어 동사 나오든지 아니면 의문문이 나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둘 다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인 어떤 숙련된 지식이 없으면요. and 다음에 where 다음에요. 뒤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where가 어떤 뜻이 되는지를 판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where라는 단어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입다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입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어디에라는 말인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a lovely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a lovely hat or a pretty necklace.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a lovely hat or a pretty necklace. 네, 자, 요 부분인데요. 일단 정답을 좀 보여드리면서 한번 가봅시다. And wear예요. 자, 이건 뭐냐? 입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렵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란 내용은 비유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입어 갑자기, 그죠? 이 내용이 매칭이 안 된다고. 자, 그럼 wear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네요. Wear 다음에 뭐가 나오죠? Their 나오는데 뭐예요? 그 단어가 자, their teachings예요. 그들의 they는 누구겠어요? Parents겠죠. 부모님의 가르침들을 아까 순종해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입어라 그래도 이게 이제 어려운 거라고. 이 추론을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암기만 많이 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다? 추론 능력이 떨어지면 실패한다. 추론이란 건 뭐냐? 그분들의 가르침을 입어라 하는 얘기를 듣고선 뭘 입어? 뭐야 이거? 난 뭐 헛소리를 해? 이래 가면은 망하는 거라고지. 자, 이 where는 무슨 뜻이겠어요?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입어라 하는 얘기는 뭐죠? 엄마가 어느 날 내복을 사왔어. 근데 이게 빨간 내복이네. 이거 입으라고 주는데 도저히 이거 내가 이거 유치하고 저 촌스러워서 못 입겠어. 그런 거 경험 많죠. 그죠? 엄마가 옷을 사다 줬는데 나 도저히 엄마의 이 패션에 대한 감각은 도저히 이거는 안드로메다라서 난 이해 못 하겠어. 이럴 때 많죠. 그래도 입으란 얘기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입어라 하는 얘기는 그 귀에 듣기 싫은 그 이야기를 입어줘. 그 뭐예요? 몸으로 받아들이고 내 걸로 만들어라 하는 얘기. 그 버려두지 마. 알았습니다 하고 서랍 속에 딱 넣고 나중에 입을게요. 그리고 서랍 속에 딱 집어넣어 놓고 안 입어.
그런 적 많이 있죠. 저도 있어요.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옷만 사다 주면은 그렇게 촌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엄마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안 입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엄마가 사다 주면 이상하게 입기 싫더라고.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에이, 파리가 자꾸. 네, 우리 그 스튜디오 옆에 소 축사가 있어요. 소가 아마 한 100마리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동네 파리도 많고, 냄새도 좀 나고, 모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일단 요 강의는 그냥 가고, 강의 스톱하고, 저 다음 강의 찍기 전에 저놈을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wear their teachings. 그분들의 가르침을 입어라. 입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태까지 안 입고 사셨으면 앞으로 입읍시다. 저도 입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wear their teachings, 그 말씀을 잘 들어라 이런 말로 들으세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가 뭐가 이상한 말이 막 나와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a lovely hat or a pretty necklace. 다시 한번.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a lovely hat or a pretty necklace.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분들의 말씀을 입어라. As you would. 그랬죠. 여러분, as you would. As you would. As you would가 뭐지? 이게 한 단어인가? 두 단어인가? 세 단어인가? 이것도 구분이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보시면 아시죠? 그죠? 이 내용의 흐름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일단 눈으로라도 읽어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마 독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우드는요, 뒤에 나오는 웨어를 생략을 한 거예요. 앞에서 웨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웨어라고 한 거죠. 자, 웨어를 생략한 거죠. as는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비슷한 일이 평행하게 일어나고 있다. 유사평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랑이 도대체 뭐야랑 강의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그 말씀을 잘 읽는데 그거랑 유사한 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마치 뭐뭐처럼 이란 말이 되죠. 그래서 you would wear 하면 뭐가 되겠어요? 너가 입을 거와 마찬가지로. 너 입을 거잖아. 만일에 그지? 입을 거잖아. 위를 왜 우드로 썼다? 위는 뭐예요? 의지가 있고 너 분명히 이럴 거잖아. 이거랑 우드는 가정법과 관련이 돼서 조금 확률을 낮춰서 모두도 그럴 수 있잖아. 그죠? You will go는 뭐야? 너 갈 거잖아. 분명히 갈 거란 말이고 You would go는 뭐예요? 너 갈 수도 있지 뭐. 이런 거죠. 그래 약간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내가 마음속에 말이 좀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종류의 느낌이라고. 그래서 You would wear. 그럼 네가 앞으로 입을 거야. 뭘 입을까요? 뭘 입을까요? 그 뒤를 잘 보세요. 이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a lovely hat or a pretty necklace.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a lovely hat or a pretty necklace. 자, lovely란 단어하고 아마 pretty하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lovely 사랑스러운 거고요. pretty 한마디로 좋은 거죠. 자, 뒤에 내용은 뭐냐면 would a lovely hat. 여기 would 다음에 wear 생략돼 있어요. 자, 너가 입을 것처럼 뭘 입어요? A lovely hat.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모자죠. 모자. 그리고 or a pretty necklace. 그죠? pretty는 예쁜 거, necklace는 뭐죠? 넥은 목이잖아요. 그래서 목에 있는 레이스야. 그래서 목걸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너가 예쁜 모자나 예쁜 목걸이가 있어. 그거 너 wear 할 거 아니냐 말이야. You would wear 할 거 아니냐 말이야. 그것처럼 부모님 말씀을 좀 입어라. 얼마 이 비율을 보세요. 가서 어디 가서 너 명품 핸드백 그거 하면 너 그냥 맨날 그것만 들고 다니잖아. 화장실 갈 때도 그거 들고 가잖아. 근데 왜 부모님 말씀은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려두냐 말이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as 이후에 한번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래, 입어라. 그죠?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a lovely hat or a pretty necklace.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a lovely hat or a pretty necklace. 자, 여기까지인데요. 앞에서부터 연결해갖고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아이야, 부모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마치 네가 예쁜 모자나 목걸이를 입듯이 똑같이 그거와 똑같이 좀 입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My child, obey the teachings of your parents. And wear their teachings as you would a lovely hat or a pretty necklace.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가 9절까지 한번 해봤고요. 아, 두 계절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좀 꽤 지나서 우리 다음 파일에서요. 10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